자, 반갑습니다. 오늘 딱 출근하고 딱 느꼈습니다. 와, 날씨가 완전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번 여기 촬영 장소가 너무 추워가지고 막 잠바 입고 했는데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제가 일전에 작년쯤인가 이 차량이 이제 입고가 됐어요. 입고돼서 제가 이제 리스토어를 한다고 딱 말씀을 드렸는데 과정 중에서 바로 판매가 돼버렸어요. 바로 판매가 돼서 제가 또 저희 채널에서 판매 영상을 못 찍었던 그런 영상이거든요. 자, 2천만 원대 만날 수 있는 포르쉐 박스터입니다. 자, 함께 하시죠. 자, 반갑습니다. 저희 썸타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포르쉐인데 2천만 원입니다. 자, 포르쉐 박스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금액대가 일단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뭐 3년 5년 된다라고 해서 감가가요, 뭐 1억짜리 신차 출고 금액이 뭐 3년 5년이 돼도요, 뭐 8천만 원, 7천만 원에도 다 거래가 돼요. 자,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면서 올드카로 가게 되면 대략 금액이 역주행하는 이제 그런 브랜드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도 사실 연식이 조금은 있습니다. 연식이 조금 있지만 금액대는 이제 2천만 원대 구입을 할 수가 있고, 이제 곧 봄이 오잖아요. 딱 봄 오게 되면 뭐 사실 진짜 뭐 7, 8천만 원짜리 포르쉐 박스터도 좋긴 한데 2천만 원을 주고 이런 이 오픈카 감성을 좀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또 차 이게 또 소장해 놓고 하면은 사실 주차장에서 이렇게 이쁜 빨간색 내 박스만 봐도 좀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상품화, 작년에 이제 저한테 입고가 돼서 상품화 과정에서 과거에는 색이 이렇게 회색상이었어요. 그래서 래핑지도 떼고 실내 클리닝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엔진 오일도 갈고 뭐 이제 그러면서 싹 관리를 하던 도중에 저랑 친하게 지내던 메카닉 형님이 이 차를 보고 딱 반했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제발 팔라고 해서 뭐 어쩔 수 없지만 입고 상품화 중에 좀 판매가 되고, 형님께서 잘 운행을 해 오시다가 좀 사정이 생겨서 다시 좀 그냥 좀 팔아달라 요청을 해준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필 설명드릴게요. 자, 해당 차량은요, 미국에서 건너온 차량이에요. 최초 등록은 2005년도에 최초 등록을 했고요, 한국에 들어온 연도는 2011년도에 최초 한국으로 입고가 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12만 9천 키로 현재 유지 중에 있고요. 자, 오일류에서는요, 성상호 양호 받았고요, 사고 유무도 완전 무사고인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포르쉐 박스터 987 모델이고요, 3.2 S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금액은 잠시 후에 안내해 드리고요, 차량 외관 실내 함께 하시죠. 자, 연휴가 끝났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이제 우리 또 목금 또 쉬면은 또 이제 또 주말이죠. 주말이기 때문에 직장인 분들 연휴 너무 길면 힘들잖아요. 저도 출근하기 너무 싫다. 네.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어제 잠깐 나왔습니다. 잠깐 나와가지고 차 정리를 좀 하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오늘 또 기가 막힌 매물이 들어왔어요. 어떤 매물이냐면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기본 모델이 있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제 고성능 버전 넘어가는데 똑같은 차인데요, 똑같은 모델인데 거의 가격 차이가 한 3-4천 정도 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 일단 전국의 매물을 찾아봐도 찾을 수 없고요. 매물이 정말 귀한 매물이에요. 이 클래스는 흔하지만 이 클래스 중에서 E400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차량을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뭐가 다를지 오늘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매물은요, E400 익스클루시브 포매틱 차량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반갑습니다. 썸타서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은요, 제가 정말 이 어디서 쉽게 만날 수 없는 그런 메모를 가지고 나와봤고요. 뭐야? 이 클래스 흔하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준비한 이 클래스는요, 정말 다릅니다. 이 클래스 중에서 가장 비싼 매물, 신차로 판매했던 금액이 약 한 9,870만 원입니다. 왜 이렇게 비쌀까? 일반인들은 좀 이해하시기 힘드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클래스 E200 라인업, E300 라인업을 봤을 때 2000cc 4기통 엔진이 들어가죠. 그리고 마력수도 E200 같은 경우에는 한 180마력, E300은 한 240마력 되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E400 모델은요, 마력수가 무려 330마력입니다. 게다가 V6 6기통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심장부터 다르다. 기본 바디 프레임에다가 굉장히 고성능 버전을 얹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차지만 정말 다른 심장을 가지고 있는 E클래스고요. 거기에다가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포매틱. 라인업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E200 같은 경우에는 판매 금액대가 6천만 원, E300은 7천만 원 이렇게 됐지만 이 차량은 신차 출고 금액이 무려 1억 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으로 판매했던 모델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구매하실 수 없는 모델이에요. 정말 자동차를 내가 좋아하고 고성능 버전차 좋아하셨던 분들, 매니아층들만 이렇게 구매를 하셨던 모델로 제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의 매물이 거의 한 20대 미만이고요. 저희 단지 내에는 매물대가 거의 한 7, 8대밖에 없고, 또 오늘 제가 준비한 컬러의 연식 키로수는 전국에 한 대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차종입니다. 프로필 설명드릴게요. 자, 최초 등록은 2017년도 6월 30일 날 최초 등록을 한 모델이고요. 현재 주행거리는 딱 10만 1000km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오일류에서는요, 성능상을 양호받았고요. 사고 유무도 완전 무사고, 완전 무사고인 차량입니다. 자,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E클래스 E400 포매틱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차량이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금액, 저희가 오늘 준비한 금액고요. 동급 차량 제가 시세 조회를 다 마치고 오늘 저희 채널에서 아주 좋은 금액으로 준비했습니다. 외관 실내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정렬적인 차량입니다. 일단 색깔부터 이 정렬의 레드 색상이고, 실내 색상이 완전 베이지. 네, 그래서 정렬적인 레드 컬러하고 실내의 이 소프트한 베이지가 만난 차. 제규어의 F페이스 차량. 키로수도 좋고요. 금액까지 좋은 금액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자, 반갑습니다. 우리 썸타서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은요, 제가 준비한 차량은 이렇게 옆에 보이는 아주 이 정렬적인 컬러를 갖고 있는 제규어의 F페이스 차량 가지고 나와봤는데, 이 차량 일단 키로수가 정말 민트급시에요. 자, 6만 키로대 유지 중에 있는 차량이고, 금액 자체도요, 거의 F페이스 보니까 거의 한 3천만 원대에서 4천만 원대 매물들이 많아요. 하지만 오늘 제가 준비한 금액은 2천만 원대, 구입이 가능한 F페이스 차량 준비했고요. 차량 프로필 설명드릴게요. 자, 해당 차량은 최초 등록 2016년도 11월 달에 최초 등록을 한 모델이고요. 17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6만 키로 딱 유지 중에 있는 차량이고요. 자, 오일류에서는요, 성능상을 양호받았고요. 사고 유무도 완전 무사고, 완전 무사고인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제규어 F페이스 2.0 AWD 풀타임 4륜 무동까지 적용된 모델이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금액은 잠시 후에 안내해드리고요. 차량 외관 실내 설명드릴게요.